예, 이번에는 그 단추에서의 그 직결형 연속진행과 도약형 연속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장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요.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. 일단 그 장조에서 마찬가지로 그 251을 연속으로 진행시키는 코드 진행인데요. 그 전강의에서 정리했던 그251 표를 가로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그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호도의 변화를 줬던 그 코드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251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한번 끊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. 이건 뭐 C키에서 251이었죠. 그 다음에 도약형 연속 진행은 그 장조에서 했었던 건데 그 연속되는 세컨드리 도미넌트가 다른 키에서의 세컨드리 도미넌트의 연결을 인정해주면서 그 연속되는 도미넌트 세븐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.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 세븐 코드를 넣어주면서 그 도약형 연속 진행이 됐다는 걸 장조에서 했었습니다. 뭐 단조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세컨드리 도미넌트가 연속 진행이 되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세븐 코드를 넣어줘서 도약형 연속 진행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